5월에 경상 남북도 일부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척 더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도 서울 31도 등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를 자주 시켜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 방문하 연무가 끼어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도 영동과 경상북도 일부 지역, 제주도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9도, 강릉 23도, 대구 22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2도, 대구 34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현재 진도 해역은 옅은 안개가 끼어 있는 상태고요. 바람은 초속 0.5m로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진도 해역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흐려지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5에서 9m로 불겠고, 파도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